저희 연구소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 코골이 때문에 계속 고민하다가요. 네. 일단 그 인터넷에서 네. 우연히 보고 계속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 여기서 해결이 될까 싶어서.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더 신뢰하고 이게 아무래도 처음 하게 되면 병원을 먼저 들르게 되잖아요. 예. 병원은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그 오늘 수술할까도 생각했었는데요. 네. 좀 수술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네. 그래서 요거 아니면 양압기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진단을 하셨군요. 예, 수술은 좀 그래서 양압기나 해보나. 양압기 시도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여기를 먼저 하고. 아니, 저희도 양압기 다 있어요. 체험해 볼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홍보가 잘안돼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양압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히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 양압기 이걸 쓰려고는 잘안 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도 양압기 보험을 처방받고 오면, 대여는 가능한 그런 업소 등록이 돼 있거든요. 아, 예. 만약에 이게 실패했으면 그걸 했을 거예요. 그렇죠. 실패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 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도 방을 따로 잡아야 되거든요. 같이 안 자려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누구랑 같이 못 자니까. 얼마나 심하셨길래? 그니까 코를 계속 밤새도록 지속적으로 보니까. 녹음을 해서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예, 그때 그래서. 상담하고 녹음해서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아니, 그때 여기 처음 오기 들어보, 전부터 녹음하고 있었어요. 전부터, 아, 참,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했나요? 녹음. 그,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이 앱을 찾았는데요. 와서 보니까 여기서 사용하시는 앱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 이게 실제로 보면 소리가 막 이런 소리는 아닌데, 이 소리는 되게 이게 닫힌 소리잖아요. 막혀 있어요. 이게 좁은 틈으로 들어가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숨을 안 쉬잖아요. 아, 이게 순간이에요. 어이구, 꽤 긴데. 그러다가 숨을 쉬려고 한 노력은 있었는데 숨이 안 들어가다가 이제 숨을 몰아주죠. 이런 일들이 밤새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빨간 거를 사람들이 이제 소리가 크니까 더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빨간 거는 이제 소리가 큰 거고, 오히려 이런 파란색 또는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데 무흡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이 어플을 쓰라고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이걸로는 무호흡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유추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숨을 몰아쉴 때는 그 앞에 무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숨을 이렇게 몰아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열린 소리냐, 닫힌 소리냐. 그러니까 닫힌 상태에서 나는 소리는 이렇게 아주 그 날카로운 소리죠. 오히려 이렇게 막 누가 목 조르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코골이를 하더라도 이렇게 숨이 쑥쑥 들어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숨이 못 들어가요. 이렇게 눌러놓고 이런 소리는 굉장히 수면에 방해를 주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언제 녹음하신 거예요? 이거 12월 달에 요거, 제가 요거 찾아가기 전에 12월 달이거든요, 올해. 이번 달에 한 번. 12월 여기 2일이라고 돼요. 12월이에요. 예. 얼마 안 됐네요. 예, 이번 달. 항상 제가 요걸로 재면 50에서 60 사이가 제일 많고요. 또 어떤 60에서 70 사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 착용하고 나서 막 9, 8, 8, 막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 전에는 아주 심각한 빠지고 상황이긴 나서 하네요.
한동안 안 했었거든요. 그 제가 깔고 뭉개질까봐 이걸 안 꼈었거든요. 막 빠지길래 아. 괜히 또 무의식 중에 자다 아. 뭉개버릴까봐 아. 안 끼면 다시 막... 높아지고 아. 예. 그런 상황. 예. 근데 참 그때 뇌경색이 예예.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예. 지금 많이 회복되셨어요? 예, 기적이 생겨가지고요. 지금 착용한 그런 소감이랄까? 네. 처음에 이게 상담할 때 상당히 비용이 세다고 느끼셨잖아요. 아, 예, 상당히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네. 네. 아, 뭐 이렇게 조각, 플라스틱 조각이 생기는 게 비싸. 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이거 보더니 아 너무 비싸다. 그런데 지금은 효과를 딱 보고 나서는 네. 말이 쑥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결과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정말 네.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은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네. 하실 건데 뭐 소비자들 그걸 모르잖아요. 네. 또 여기서 크게 얻은 거는 네. 코를 고는 원리 그런 걸 확실히 알게 돼서 네. 아, 어떻게 하면 호흡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는 네. 이제는 아니까 네. 이 기구도 그렇고 목베개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우리 목숨베개라고 하는 그 맞춤베개가 예. 또 나름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 녹음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우스피스하고 목베개를 같이 했을 때가 효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냥 이것만 할 때도 좋았지만 그거보다 더 낮아지더라고요. 계속. 그렇죠. 기도를 아무래도 또 확보해 주죠. 그래서 목베개가 아무래도 전 뭐 이렇게 솜털 같은 이런 베개를 대다가 네. 처음에 베면 좀 딱딱하고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그건 참자 하고 적응을 했는데 적응이 됐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계속 그걸 베는데 이제는 뭐 거짓말 좀 못해서 어쩌다가 어디 가서 푹신한 거 베면 그게 어색하죠. 어색할 정도로 그냥 딱딱한 게 이제 익숙해져갖고요. 딱딱한 거 아니에요. 쿠션이 있는데 워낙 푹신한 걸 베다가 네, 사람들이 그거에 비해서 근데 제가 드리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고 네. 오래 걷거나 달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적당한 쿠션이 있어야 이게 충격 흡수도 되고 이게 체중을 받쳐주는 것처럼 베개가 이렇게 너무 쿠션이 좋으면은 안 좋아요. 오히려 그 긴장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저희가 이제 맞추면 설정을 한 높이 있잖아요. 그 높이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 너무 푹신하면은 그거 안 되기 때문에 뭐 완전히 그냥 주변 자세에 따라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걸 못 잡아주죠. 저는 뭐 이걸 찍으시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동네 뭐 세일즈맨도 아니고 전혀 어떤 연관도 순수 고객 그냥 예. 그야말로 검색을 통해서 인터넷 보고 찾아왔고 예약하고 찾아와서 이 인간을 믿을만 할까 아닐까 어떻게 고액이지만 한번 시도해보자 하고 했는데요. 네. 결론은 정말 뭐 그냥 감사할 따름이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저만 비트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효과가 좋았고요. 네. 이 앱을 통해서 보면 25 소리가 뭐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네. 정상인의 호흡 숫자가 25거든요. 아. 근데 저는 뭐 8, 9 뭐 높아도 10m 이렇게 나오니까 네.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원래부터 이렇게 체력은 좋으셨나봐요. 그러니까 무흡이 이렇게 심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아 그걸 또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눈이 탁 떠지고 가볍게 일어나느냐 막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겨우 일어나느냐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거 녹음기 틀어서 아... 어제 얼마나 코를 고았나 그것만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뭐 혹시 뭐 착용감은 어떠세요? 전혀 불편함이 없, 전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있는 거하고 이거 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아주 불편한 게 10이라면 네. 한 2 정도? 네. 이 정도면 뭐 무난하다. 저는 네. 뭐 자는데 거의 못 느낀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조금 고가라 망설이실 수 있는데 네. 뭐 제가 얼굴은 고려 못하지만 네. 정말 저를 믿으시고 한 번만 네. 이거는 그냥 평생 큰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밤 생각해 보면 그 손에 나는 걸 그러니까요. 막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강에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투자를 정말 과감하게 해보시면 그냥 투자입니다. 투자 소비가 아니고. 아,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친구가 말이 맞았네 하신 날 분명히 올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야.